우리나라의 민간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상환 능력마저 크게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의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의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 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와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근 5개년 우리나라 민간 부채 증가폭은 33.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 민간 부채 증가폭인 21.8%포인트를 웃돌 정도로 매우 가파른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